그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들으면서 이걸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. 아니 강의 듣는 것도 시간이 긴데 이걸 또 싸질머지고 와서 내가 이제 강의는 그냥 듣고 새로 내가 공부할 때부터 공부는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. 제가 전문가잖아요. 전문가인 제 설명을 들을 때 머리에 제일 잘 들어가는 거예요. 혼자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를 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.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겸손하시니까 아유 내 머리로 어떻게 한번 들으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어. 그러니까 들을 때는 필기만 열심히 하고 새로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. 수험생활이 선생님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. 자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수험생들은 그거는 보지 않고 여기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만 보면서 요거 괄호에 뭐 나오지 이거 생각하잖아요.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.